전하로부터 조선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폐하께 올라갔을 것이고 황제 폐하께서 연일 조선의 강경책만을 쓰십니다. 그 결과가 진정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가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러더냐? 하면 조선과 여진의 방비를 위해 만들어진 이곳 본영에 어찌하여 중원의 지도만 있는 것입니까? 전하의 용대한 야망은 중원을, 남경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전하께서 중원을 향하시는 그날 조선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걸림돌이 되길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로가 없는 적은 결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법에도 대로를 열어 주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조선이 전쟁을 결심하지 않도록 활로를 열어달라, 이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조선에서 전쟁을 원하는 강경파가 득세하지 않도록 좋은 패 하나를 쥐고 계시란 말씀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옵니다. 좋은 패! 바로 저 소신 이방원이옵니다. 조선이 명과 결사항전을 하지 않도록 저를 통해 한쪽 활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요동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너는 실로 총명하고 담대하다. 허나 또한 건방지고 멍청하구나. 네가 지금 한 말 때문에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내일 아침 갑자기 죽어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아니라는 쪽에 걸겠습니다.